주하 주하. 네, 안녕하세요. 주인 씨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효과는 아니고요. 영상 제목처럼 색보정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지금까지의 편집 튜토리얼과는 다르게 색보정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종류들을 접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 영상을 보실 때 핵심만 보기 위해서 영상을 스킵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여름이. 사실 색보정이라는 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긴 한데요. 아, 왜 미지의 영역이냐고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뭐 날씨 좋은 날에 주간이 될 수도 있고 야간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실내 장소일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영상 소스 자체가 매번 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색보정은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만지게 되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색보정에 대한 튜토리얼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준씨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튜토리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서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아, 요즘 너무 피곤하게 살았더니 아, 목이 지금 띵띵 부었어요. 아, 죽겠네. 실제로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시퀀스를 만들지 않고 바로 작업 영역에 영상을 끌어올게요. 역시 이번 시간에도 소리는 필요 없으니까 Alt키를 누른 채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후에 삭제. 아, 이번 영상은 프랑스 문화 및 언어에 대해서 알려주는 젠셀 유튜브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콜라보한 영상 중 일부랍니다. 프랑스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컷 편집을 하더라도 색보정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게끔 조정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주인씨의 색보정 기초편 러트 적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조정 레이어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공백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새 항목 조정 레이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여기 종이 모양 아이콘 네, 여기도 조정 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로 확인. 이렇게 만들어진 조정 레이어를 영상보다 위쪽 트랙에 끌어와줍니다. 이렇게 길이는 자유롭게 조정해주시고 이제 상단에 색상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져볼 기능은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색상 휠 및 일치라는 기능인데요. 한번 클릭해보시면 어두운 영역, 미드톤, 밝은 영역 이렇게 세 개의 기능만 깔끔하게 보이시죠? 우리는 이 기능들의 조합만으로도 필터 같은 러트 기능 하나만 쓰는 것보다 훨씬 본인 입맛에 맞는 색보정 느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인 씨가 추천하는 세팅들을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뭔가 EBS 교육방송 같은데? 자,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으로 손대볼 곳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지금 오색빛깔 동그라미들 왼쪽에 있는 이 상하 조절 기능 같이 보이는 요놈들이 각 기능들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 미리보기 화면에서 검정 바지 쪽을 혹은 이 수건 쪽을 보시면 노이즈가 껴있죠? 자글자글하죠? 잘 안 보이신다고요? 나 누구랑 이야기하니? 자, 지금 이렇게 정지화면만 봐도 노이즈가 좀 껴있는데 네, 지금 막 자글자글하죠? 네, 이 상태에서 조정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어두운 영역에 요놈을 한번 내려보면 전반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더 딥하게 어둡게 되고요. 이렇게 어두운 영역만 확실하게 더 어둡게 만들면 노이즈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이거 은근히 꿀팁이죠? 그런데 어두운 영역 수치를 너무 내렸더니 노이즈가 적어진 건 좋은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두워진 것 같다 싶으시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만지기 좋은 게 밝은 영역입니다. 밝은 영역에 요놈을 이제는 좀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원하는 정도로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밝아졌죠? 이게 수치를 조정하기 전, 지금 이게 수치를 조정한 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밝아졌는데도 이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어둡게 돼 있죠. 네, 이제 여기까지 해도 충분하지만 혹시라도 뭔가 좀 더 마음에 들게 살짝 만져보고 싶다 하시면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미드톤 역시 적당하게 조율을 해서 원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잘 조정해봅니다. 지금 예시를 드느라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이 바닥과 하늘을 막 찌르고 있는데 미드톤 같은 경우는 꼭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정하는 수치를 첫 번째 어두운 영역, 두 번째 밝은 영역, 세 번째 미드톤 순서로 작업하시게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순서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시각은 아무래도 비슷한 채도나 색감의 화면들을 계속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점점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주변의 전문가분들께도 이야기를 여쭤보고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순서가
색보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순서라고 봅니다. 특히 로그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로그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세팅을 가지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뭐 이게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주인 씨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의 지침 정도로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색 빛깔 동그라미들을 만지게 되면 색감이 변하게 되는데요. 색보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 개 중에 밝은 영역 쪽에 색감을 중심으로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동그라미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동그라미 여기 이 안에 마우스를 그냥 딱딱 클릭만 해도 이 십자 모양 보이시죠? 요놈이 바로바로 그 색상 쪽에 위치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십자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이렇게 색감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전에 활용하실 때는 이 조정 레이어에 먼저 원하시는 필터, 즉 러트를 골라주신 그 다음에 오늘 알게 된 색상 휠 및 일치를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단언컨대 훨씬 더 원하시는 취향대로 색보정을 하실 수 있을 거랍니다. 어때요? 뭔가 입문 초보 과정을 벗어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만 같죠?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색보정, 컬러 그레이딩은 시각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란 거는 없어요. 물론 대중적으로 많이 원하는 그런 색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정답이란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보다 과감하게 색보정 연습을 해보시길 엄청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주인 씨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